F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9일이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장중 스팟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큰 시장의 흐름은 변동성이 강한 장세고, 여러가지 지금 이벤트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나진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지금 마이너스 0.36% 하락 중이고, 코스닥 마이너스 1.75% 하락 중인데, 여기 급반등했던 구간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막 그나마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인데, 코스닥은 20일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좀 큰 폭으로 1.7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장 마칠 때까지 이것이 낙폭 좀 축소하고 들어 올려줘야만 좋은데, 코스피는 2072 여기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677까지도 밀려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겠으나 녹록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FOMC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고, 12월 중에 잘하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였고, 내년에도 세 차례 이상 금리 인상하겠다는 기조가 아주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차입금이 많은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상하원 공이 약값 인하하겠다는데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주들 상당히 좀 낙폭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괴를 하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255억 지금 매수 중이고, 기관이 대규모 2443억 매도 중이고, 코스닥 870억, 618억 기관 외국인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만 기간이 좀 붙들어주고 있고요. 자, 나머지 뭐 옵션은 크게 의미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코스피가 한 25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450억 정도 매도세 지금 시현하고 있고요. 베이시스는 0.28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전강판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는 견조 하나, 삼성전기, SS, 삼성SDI, 비교적 여기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이었고, 삼성전기와 죄송합니다, SDI는 그래도 추세 돌파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강하게 밀리기 때문에 IT 전기전자 별로 좋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조선주, 현대중공업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는데 아직 좀 견조한 모습이네요. 자, 철강주 뭐 강보합보다 좀 낫는데 약한 상승세, 건설주 약세, 그동안 많이 빠졌던 자동차 약간 강세, 자, 통신주도 약세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박살이 났어요. 남부경협도 비교적 안 좋습니다. 자, 개별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제가 책임 회피하고 싶은 생각 1도 없고요. 자, 네 종목 가지고 있던 거 적당히 잘 지지 저항해서 잘 대응하셔라 말씀드렸고, NC소프트와 NC소프트 많이 올랐죠. 그리고 GS홈쇼핑 많이 빠졌어요. 상세하면 마이너스 될 거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LG유플러스 적절하게 잘 조치하셨으면 큰 손실 없다. 마이너스 2% 안쪽으로 포트폴리오 마무리 지었다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처리 못하고 계신 분들 나 몰라라 하진 않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지권에서 지지하지 못하면 던져야 되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20만 3천원 깨지면 던졌어야 됩니다. 자,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원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고, NC소프트는 고점에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GS홈쇼핑도 19만원 깨지면 던지라 했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포트폴리오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재편할 포트폴리오 중에 현대중공업. 자, 모양 괜찮아요. 자, 외국계 오늘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지하는 모습 양호하다 할수 있겠고, KT도 자, 어저께 올려놓은 것 중에 두 개는 지금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입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통신주 중에서는 KT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기관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 1.88% 하락이긴 합니다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타지 놓으면 다음에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관심 가지겠다. NC소프트는 20일권에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 지지 저항을 잘 파악할 줄 안다면 잘 대처할 수도 있었겠죠. 새롭게 그러니까 사고 팔고도 할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SDI는 대박 무너지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합니다. 사전 이야기 한적 없어요, 분명히. 죄송합니다.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너무 처지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좀 왔다 갔다 등락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뭐 견조한 모습이고요. S-OIL 처지고 있네요. 빼도록 합니다. 자, 석유화학 쪽은 정제 마진이 좋아지려면 재고가, 그러니까 쌀때 원유 들여놓고 원유 가격이 올라간 지점에서 제품 가격을 좀 올림으로 해가지고 래깅 효과라 그러죠. 재고, 그러니까 가져왔던 원유 가격과 지금 갭을 통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원유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석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계속 끝까지 그대로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포스캠텍은 뭐 양호하긴 하네요, 그죠?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GS 홈쇼핑, 야, 진짜 짜증나요. SFA 고점 부위에서 뭐 움직이고 있으나, 자, 가능한 한 이제 코스닥 종목을 잘 접근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야, 제일 기회가 또 전고점인 건또 가네요. 워낙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그죠? 통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통주님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한번 만나요. 한번 만나고 관심 있어 하면 채팅방도 초대할 테니까 집사람 통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리고 그냥 보면 돼요. 뭐 부담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 여러분들 지금 큰 손실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변명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저는 누적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포트폴리오 누적적으로 제대로 해왔다면, 제 방송 제대로 들었다면 부럽습니다, 분명히. 지금 단기는 1, 2%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앞에 먹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란 것은 곡선이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그것이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이지 100%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팟이라서 길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시장 처질 수 있는 저항권에서 작게 처지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셀트리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항은 가볍게 받고 지지권에서 반등 강하게 나와야 한다 했는데, 저항에서 대박 깨지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 이제 깨지게 되면 22만원권 위협한다. 22만원 위협하면 21만원 더 열려있다. 자, 잘 지지저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강하게 밀고 내려온 모습 배 아주 안 좋다. 여기를 강하게 밀고 내려온 모습 아주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나마 HLB가 가장 모양이 괜찮은데 다 훼손됐습니다. 바이오주는 접근 금지하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말. 바이오주 별로예요. 수익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 훨씬 높은 구간이다. 전부 다 하락 추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7년도에 좋았던 시절 자꾸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이런 시절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죠? 보십시오. 완전 추세 다 무너졌어요, 다.
여기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깨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 생겨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중 스팟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힘들어들 하지 마시고 장안 좋을 때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쉬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정리할 거 정리해가면서 조금 공부하시면서 좀 시장 안정될 때까지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SNS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암딱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